저자는 이번 책이 이제 사랑하는 나의 몸에게잖아요. 혹시 그 몸에 대해서 이제 책을 쓰시게 된뭐 계기가 있으신가요? 아, 네. 여기 이제 사랑하는 나의 몸에게라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사실은 그 이전에도 제가 몸에 대한 관심은 많았어요. 제 인생의 삶에 있어서 그한 8개의 그 수레바퀴가 있는데 그 수레바퀴가 점수가 100점 기준으로 해서 잘 돌아가야지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의 수레바퀴 가운데 건강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수레바퀴를 잘 경영하면서 오던 과정에서 2019년도에 큰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건강에 대해서 급 제가 관심을 가지고 생각보다 좀 회복하기 힘든 그 상황에서 이 책을 씀으로 인해서 더 빨리 회복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2019년에 그 일어난 그 사고라는 거는 그 어느 정도의 사고였어요? 2019년에는 사실은 제가 외부 강의 중에 인성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강의가 좀 지방 강의들도 꽤 많았어요. 그 지방 강의가 먼 거리이다 보면 사실은 당일 코스로 가면 제가 너무 무리가 돼서 어떨 땐좀 하루 전날 저녁에 도착해서 숙소에서 자고 아침에 일찍 가는데 그때도 사실은 하루 전날에 가서 좀 숙박을 하고 아침에 15분 정도의 거리에서 숙박을 하고 아침에 이제 현장으로 가는 그 현장 도착하자마자 사고가 났거든요. 그 사고가 얼마나 컸던지, 그 사고를 생각하면 아직도 제가 많이 회복했다고 생각하지만, 네, 아직도 제 기억 속에는 제 몸의 무늬 속에는 그 장면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많이 겉으로는 회복된 것 같지만 그대로 지금 각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2019년에 그 어떻게 보면 작가님의 삶을 바꾼 큰 교통사고가 난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맞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삶을 살아오신 건가요? 그 이전에는 사실은 제 성격이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네, 다양한 것에 호기심이 많고 또 성장 과정이 굉장히 산수가 수려한 경남 함양군 안이면이라는 아주 서부 경남의 경치가 수려한 곳에서 자랐거든요. 중학교까지 그곳에서 자연 안에서 자연과 상호작용하면서 생활했던, 성장했던 그때의 그 기억들, 경험들이요.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큰 스승처럼 큰 정신적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사실은 그때의 그 정신적 힘, 자아 탄력성 이런 것들이 그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잘 회복하고 또그 제가 이제 이 상담사가 되기 전까지 정말 많은 직업이 또 달라졌었거든요. 뭐 강사에서부터 교사에서부터 교수에서부터 또뭐 사회복지사에서 또 통합사례관리 상담 전문가 지금은 제가 상담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다양한 직업을 바꾸면서 만났던 그 대상들 수많은 다양한 대상들이 정말 그때 당시는 전문가로 가는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한우물을 파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직업을 자주 바꾸고 제 성격상 이제도 이렇게 호기심이 많고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은 이런 게 있어서 바꾸다 보니까 전문성 있게 하나를 깊이 있게 파고내려가지를 못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게 더 저한테 좋은 자원으로 장점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상담을 함에 있어서 정말 많은 경험들. 그 대상들과의 그 상담과 강의를 하고 교육을 했던 이것들이 자원이 돼서 지금 상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그 사고 이전에는 굉장히 호기심도 많으시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짜 안 하시는 활동 없을 정도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신 것 같았는데, 그큰 사고 당하셨으면 이제 오랜 기간 또 입원 생활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고를 당하시고 병원에 누워 계시면서 어떤 생각이 주로 드시던가요?
그때 생각들은 사실은 가장 먼저는 네. 아, 왜 나는 남겨졌지? 아.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남겨졌을까? 네.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유가족들하고 네. 가신 분들한테 네. 어떻게 살아야 내가 남겨진 자로서 정말 해야 할 도리를 다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내가 만일에 퇴원하라고 정상적으로 몸이 회복된다고 하면 네. 그분들을 과연 만날 수 있을까? 아, 나는 못 만날 것 같다. 사고이지만 어떤 죄책감, 네. 트라우마 네. 이런 것들로 정말 밤잠을 못 자는 그런 병원 생활이었습니다. 누워서 이제 남겨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네. 또 남아진 자로서 어떤 몫을 내가 다 하면서 살아야 네.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저의 몸의 통증과 와상 환자로 정말 네. 아무것도 못하는 정지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로 누워있는 것보다 더 네. 두려운 건 네. 그런 걱정들, 두려움 생각들이었어요. 그럼 그렇게 사고를 이제 그 사고를 이제 당하시고 사고가 일어나고 작가님께서 직접 느끼신 뭐 내 삶의 변화라든지 나에 대한 변화 뭐 심리적인 것든 신체적인 것든 그런 게 있으셨나요? 네. 심리적인 게 가장 큰 영향은요. 처음에는 심리적, 신체적으로 가져온 게 불면이었어요. 네네. 불면인데 눈만 잠깐 붙이면 이제 뭐 사고 현장의 그 여러 가지 소리라든가 장면이라든가 주변의 사람들을 웅성거리고 그 뭐 사고가 났을 때의 소리들 막 이런 것들이 들리면서 너무 괴로움 때문에 잠을 못 잤거든요. 그게 이제 누군가가 화장실을 가도 그렇고 누군가가 카톡 소리만 나도 그렇고 깜짝 깨가지고 잠을 못 자고 이러면서 잠을 뭐 2시간 정도도 못 자고 이런 신체적인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로 인해서 불안 두려움이 커졌죠. 내가 이대로 가다가 정말 제대로 앞으로 살 수 있을까? 몸은 괜찮을까? 내가 이렇게 가다가 미쳐버리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 두려움 이런 거 때문에 이제 온전히 거기서 이제 점점 그곳에 있다 보니까 두려움이 커져서 스트레스, 잠에 대한 스트레스, 병에 대한 스트레스, 이 못 움직이는 거에 대한 그 스트레스들이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이제 척추 골절보다 불면증이 더 무서웠다고 쓰신 거죠? 네, 맞아요. 네, 진짜 척추 골절보다 정말 불면증이 그렇게 두렵다라는 걸 정말 처음 알았거든요. 잠을 제가 열심히 살았다 그랬잖아요. 호기심도 많고 다양한 이렇게 몸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낮 동안에 낮잠을 자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진짜 내가 열심히 정말 즐겁게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8시간 강의를 하거나 8시간 상담 강의를 해도 저녁 되면 다른 사람들은 푹 쓰러지는데 저는 나가서 또 산책을 하고 또 혼자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사색을 하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왔었거든요. 이제 어렸을 때 아마 그런 신체적인 건강 또 이렇게 걷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잘 다져진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제가 의식적으로 또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도 꽤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병원에 있는 동안에는 정말 내가 이러다가 사람이 죽는구나. 내가 이대로 쓰러져서 못 일어나면 나는 이대로 이제 몸이 정말 다 망가져서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자마자,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어떻게 일어나지?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옛날에 무슨 책들을 막 읽었는데요. 습관의 고리를 끊는 그거가 되게 어렵지만 그쵸. 고리 하나를 끊으면 거기에 새로운 이 경험이 들어가면 그거를 바꾸기가 쉽다라는 이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다 바꾸려고 하지 말자. 정말 이 두려움의 그 도가니에 휩싸여져 있는 이 고리 하나만 끊자. 이 생각으로 그래 내가 이제 해보자. 그럼 뭘부터 하지? 그래 내가 이게
압축해가지고 척추를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착용하는 게 있어요. 네네. 이거를 한번 끼고 네. 워커를 짚고 한번 걸어보자. 네. 걸으면 좀 내가 움직임에 따라서 이게 뭐 호르몬도 달라질 수 있고 네. 좀 에너지가 생기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네. 그러면서 네. 이게 약간 조금씩 희망이 보였어요. 고리가 끊어졌나 봐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이제 이걸 착용을 하고 걷는 게 그 다음날 하기 싫은 게 아니라 네. 아 내가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다시 착용을 하고 이제 워커를 짚고 네. 한 발씩 걷는 이렇게 짚고 옆에 짚고 이렇게 걷는 연습을 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다친 와중에도 그렇게 이제 그 사고 이전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달하게 활동하시는 것들이 아마 그 치유가 되는데 많은 힘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이제 그렇게 이제 사실 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신호들을 이제 막 받아들이기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 몸에 무리가 올 때 몸이 말하는 신호들이 있나요? 네, 저는 이게 이제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사실은 이 정지 상태, 사고로 네. 인한 정지 상태로 했지만 네. 그전에도 몸에 관심이 많고 네. 제가 그 환경에도 관심이 많고요. 네. 또 이게 먹는 거가 제 건강을 지킨다라는 이런 평소에 이런 생각들도 있어가지고 네. 사람의 심신의 건강은 네. 먹는 것과 몸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이런 생각들도 있어서 네. 먹는 거를 좀 아무거나 안 먹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좀 너무나 과식을 하거나 네. 또 많은 음주, 과음하고 이런 것들을 별로 좀 절제를 하는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이 사고가 딱 나고 나니까 온몸에 막 불균형이 오면서 예, 여기가 못 움직이고요. 네. 이 어깨, 등 이런 데 못 움직이고 네. 사고 나기 전에도 왜 우리가 그런 거 느끼잖아요. 그쵸, 그쵸. 머리가 뻐근하고 뒷목이 땡기고 네, 그쵸, 그쵸. 머리 막 편두통이 오고 네. 또 막 손을 잡으면 손이 차갑고 네. 목이 시리고 이런 거를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는 간과하고 그쵸. 지나치는 거예요. 예, 그냥 예, 뭐 차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런 예. 게 와도 네. 생각이 없이 지내는 네. 그런 우리가 이제 경험을 했죠. 네. 느끼긴 해도 그냥 지나가고 그쵸. 또 어떨 때는 느끼지도 못하고 그런 게 수없이 아 피곤하다 이 정도지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런 적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병원에 있으니까 그게 좀 더 크게 네. 이렇게 올 때도 있었죠. 왜냐하면 못 그러니까 두려움이 휩싸여 있으니까 온전히 그 두려움의 도가니 네. 그렇게 있었죠. 그 이제 사고 이후에 그 척추를 압착시켜주는 걸 네. 의료기기죠. 그걸 이제 네. 끼시고 여러 가지 재활활동을 하신 거잖아요. 재활치료를. 근데 이제 사고 이후 회복 과정에서 이제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있었다. 네. 예, 책에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이 상태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네. 제가 오래 누워 있다 보니까 네. 오래 누워 있기만 한 게 아니라 또 뭐 했어요? 계속 그 두려움의 스트레스, 네. 불면의 스트레스, 네. 사고 장면이 그 자꾸 떠오름으로 인해서 네. 그 두려움, 네. 또 고통, 네. 뭐 이러다 보니까요. 일단 무기력하기도 하고요. 무기력이라면 의욕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쵸. 아무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도 있지만 네.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없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도 못 움직이는 네. 의욕 상실이라 그럴까? 네, 이런 상태였죠.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아, 나 일어나서 뭐 해야 돼. 지금 움직여야 돼. 네. 세수해야 돼. 입 닦아야 돼. 이런 걸 알면서도 네. 못 일어나고 아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새로운 생각들과 움직임을 해봐야 되겠다. 머릿속에는 있지만 네. 그거를 할 수 없는 의욕이 완전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였었죠. 이제 그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이제 학습된 무기력은 사실은 뭐 어떤 원인이 있지만 네네. 학습된 무기력 상태가 되면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동기가 그 사람한테 작용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의욕이 상실돼서 어떤 것들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 우리가 보면 어찌 보면 이렇게 보면 네. 저 사람이 환장과 네. 게으름에 빠졌나? 네. 왜 이렇게 널브러져 있지? 네. 이렇게 보일 정도로 그냥 상실 상태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몸만 그런 게 아니라 네. 마음도
의욕이 상실되고 그러니까 이 모습 있잖아요. 모습. 네. 얼굴 모습, 몸의 모습 네. 이런 것도요. 네. 널브러져 가지고요. 네. 약간 멍한, 넉나간 사람처럼 눈도 그냥 눈빛도 없고 그냥 네. 멍한 이런 상태. 몸도 멍하고 생각도 멍하고 네. 눈빛도 멍하고 의욕도 상실한 네. 상태. 이런 상태였었죠. 그리고 이제 그런 학습된 무기력이 생긴 원인이 이제 심리적인 상태는 뭐 사고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신체적인 그런 뭔가 학습된 무기력은 그 이제 진짜 몸이 많이 다치고 해서 못 움직이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며칠 몇 날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제 학습된 무기력이 생기게 된 건가요? 네. 그 학습된 무기력의 원인은요. 네, 네. 우리가 네. 그 내가 아무리 네. 아 이렇게 하면은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이렇게 하면은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 네. 아 이렇게 하면 나는 할 수 있어. 네. 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네, 네. 그게 현실적으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 닿지 못하고 아. 도망도 못 가고 피할 수도 없고 이런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니까 네. 나중에는 이 심리적으로 네. 이제는 아 나는 포기해야 되겠다. 나는 더 이상 노력해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도 없고 네. 회복할 할 수도 없다. 이런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제 그 위축되고 아. 예, 포기해 버리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상태에서 네. 노력도 안 하고 행동도 못 하고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떤 기회가 와도 네. 도망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와도 네.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거, 행동을 하지 않는. 왜냐면 마음이 그렇게 못하겠다고 딱 제안을 해버리니까 네. 몸도 못 움직이는 아. 이런 상태죠. 그래서 네. 사실은 학습된 무기력은 네. 어떤 그 사람들이 왜 게으름 이런 거랑 네. 달라요. 대게으름 이런 거랑 다르고 심리적으로 완전히 병든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학습된 무기력으로 인해서 이거를 회복하려면은 그냥은 안 되고요. 이 원인이 무엇인가? 네. 왜 이 사람한테 동기가 없고 움직일 수 없게 되었나를 알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네. 그런 거를 알려니까 이 사람한테 왜 너는 지금 살아있니? 삶의 의미가 뭐니? 살아서 뭐 하려고 이렇게 지금 여기서 치료를 받고 있어? 네. 라는 것을 물어보고 이 사람이 지금 왜 살려고 하는지 그 삶의 의미 네. 그 살려고 하는 그 의미와 거기에 달려있는 가치, 신념을 회복시켜주는 게 이 사람을 학습된 무기력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병원에 있을 때 그냥 두려움만 있었거든요. 네. 내가 나가도 정말 죄책감과 그 이제 유가족들 만나는 거라든가 자녀들 만나는다든가 이런 것도 네. 자신감도 없고 계속 이제 사고였지만 저가 자꾸 죄책감이 오기 때문에 어떤 미래가 없었어요. 그리고 몸도 부서진 상태고 뭐 망가져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 이제 무기력이 계속 학습되어져서 네. 못 움직이고 포기하고 그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은 이 학습된 무기력 상태를 극복하신 거잖아요. 네. 작가님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이 상황을 탈출하셨나요? 저는 사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여기 왜 치료하려고 이러고 누워있지? 이거에 대한 자기 질문을 했었죠.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 내가 여기서 치료를 하는 의미가 뭘까? 네. 치료를 하고 나간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의미, 네. 그 가치, 네. 그 신념이 무엇인가를 계속 저한테 물었거든요. 그러면 진짜 한마디 말도 없이 못하고 네. 간 사람과 그냥 어느 날 아침에 이제 그 유가족들에게 정말 내가 제대로 살아드리려 그러면 살아서 좀 제 몫을 다하고 살아야 된다. 최선을 다하고 그분의 몫과 또 남아있는 자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다해야 되겠다.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과 네. 정말 긍정적인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저 자신도
건강하게 회복되는 게 네. 정말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네.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또 회복되어서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사는 것도 저는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하고 또 원래 제 가치도 네. 그런 거였어요. 제가 하는 일이 어제보다 다른 오늘을 살고 네. 제가 누군가와 함께를 할 때 그 사람과 저와 네. 함께 변화하고 성장하는 이런 것들이 제 삶의 모토였거든요.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조금씩 조금씩 함께 변화하는 이런 것들이 제 삶의 모토였는데 이것이 제 의미로 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학습된 무기력에서 회복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 발 내딛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